자, 안개가 자욱한 아침입니다. 자전거길 도장 깨기 19일차 일정 시작합니다. 현재 위치는 청주시 현도면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제 대청댐에 올라가가지고 금강자전거길 인증을 시작으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자전거길 주변에서 이 쉼터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현재는 좌우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도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라이딩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종 방면으로 해가지고 군산 쪽으로다가 금강자전거길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파이팅입니다. 잠깐 사이에 안개가 치면서 햇살이 나온 듯 하더니만 갑자기 또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좌우 판단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안개 때문에 고글도 쓸 수가 없어 물이 줄줄줄 흐르고 헬멧에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언제까지 안개 속을 헤매야 되나요? 아침부터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구강역 앞쪽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소중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종에 계시는 분들인데 온라인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오프라인까지 만남을 갖고 참 제가 이렇게 자전거 여행하고 하는 걸 참 즐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작년에 만났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올해는 저 시간을 내달라 했는데 못 만나고 했는데 꼭 한번 또 보자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또 저는 자전거길을 가지만은 이분들은 또 세종에서 일부러 또 새벽같이 안개를 헤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서 그리고서 저는 또 이제 금강길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특히 오 선배님 어제 저녁에 저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잠꼬지 설쳤답니다. 대단하신 열팬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부강역 앞에서 세종에 계시는 분들, 자전거 매니아 분들입니다. 연세들은 늦었지만은 두 분은 다치셔가지고 요즘 자전거를 잘 못하시고 하지만은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저를 또 만나기 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합강공원 인증센터까지 돌아 나왔습니다. 어제 저는 이곳에서 대청댐 인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28km 이동을 해 가지고 대청댐 인증을 마치고서 중간에 숙박을 하고 다시 이곳까지 돌아 나왔습니다. 왕복으로다가 56km를 탄 셈입니다. 자, 이곳은 합강공원 오청길과 금강이 만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금강길을 따라 가지고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방면으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드디어 세종부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합강공원에서 잠시 들렸습니다. 합강공원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약 8km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노면 상태는 오르내림이 없고 평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청댐 기준으로다가 이곳까지는 37km 거리에 있는 세종부 인증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오늘 인증을 하고서 또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인증 하겠습니다. 세종부 인증센터 여기다가 딸깍 아주 선명하게 잘 찍어졌습니다. 자, 세종부 인증센터는 앞쪽으로 보면은 금남교와 한두리대교 그리고 저쪽 앞쪽으로 보면은 항나래교 세 개가 연속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인증센터가 예전에는 아파트 있는데 위쪽에 있었는데 최근엔 이 아래쪽에다가 인증센터를 옮겨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부 인증센터에서 스탬프 인증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동 구간은 이곳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주보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 공주보를 향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전방으로 보이는 것이 세종에 있는 항나래교입니다. 항나래교를 통과하려면은 헤어핀을 돌아가지고 딱 꺾어가지고 올라가 오르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우측에 있는 다리 옆에 전용 자전거 길을 타게 됩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가보면 압니다. 들어 진입해 보겠습니다. 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제 다리 밑으로 다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우와, 이게 높아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다리 아래쪽 2층에는 자동차들이 싱싱 달리는 아래쪽 전용 자전거 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아, 이따가는 낮은 구간이 있으니까 낮은 구간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알바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하지요. 평평한 공간으로 나겠습니다. 왜 힘들게 어필로 올라갑니까? 자, 분리교를 지나가지고 자전거 길에 진입하니까 이번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오른쪽 왼쪽 자전거 길 좌우로 아름다운 코스모스들이 피어가지고 늦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길을 타고 가다가 강변 둔치에서 코스모스 밭을 만났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너무나 아름다운 코스모스 정취에 빠져가지고 잠시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 이곳에서 인증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코스모스가 이쁜가요? 제가 예쁜가요? 자,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길이 나옵니다. 경로상에는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데 올라갔다가 저 다리를 건너가라는데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 좁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25% 될까요? 발 버티고 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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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현재 공주 금강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금강교는 이렇게 철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는데 어떻게 자동차 교행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보면은 공산성이 산 위로 다 쳐다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성 앞쪽에서 또 공주 시내 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또 세종 계시는 선배님들이 또 멀리 여행 가는 또 저를 또 그냥 보내기 아쉽다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다. 같이 또 점심이라도 먹고 보낸다고. 야, 이렇게 너무 고마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 오늘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공주에서 또 같이 식사를 하려고 지금 여기 황태 해장국집을 또 왔습니다. 아, 참 이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황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참 어르신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래 또 배웅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같이 식사를 하고서는 또 이런저런 밀린 얘기를 하고서 또 그리고서 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선배님께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공주까지 또 따라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황태 해장국 해가지고 돈가스에서 또 한상 차려주셨습니다. 이곳에 또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공주보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세종고에서 이거 꺼지는 약 19km 거리입니다. 노면 상태는 7%짜리, 8%짜리, 9%짜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한 어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 시내를 통과하려면은 좀 교통량 때문에 약간 혼잡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무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공주보 주변에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자그마한 공주보가 보입니다. 공주보 인증센터, 여기다가 스탬프를, 동그란 스탬프를 할인했습니다. 자, 공주보에서 스탬프 인증이 끝났습니다. 이곳에서 백제보 다음 구간까지는 약 24km 거리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빠른 속도로다 해가지고 백제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강 여행은 계속됩니다. 백제보로 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현재는 공주보에서 백제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주보에서 백제보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예상되는데 이 주변에는 자전거 타는 라이더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거리 가는 분들이 없는가 봅니다. 세종하고 공주 쪽에는 무척이나 북적북적 하더니만은 공주보를 벗어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혼자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으악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자전거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는 아주 급한 어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만 없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아, 15% 15%면 제법 센데입니다. 힘겹게 올라가 봅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가진 힘을 다써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위치는 백제보 인증센터입니다. 공주보에서 인증을 마치고 이곳까지는 약 24km,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노면 상태는 뭐 큰 문제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6% 7%짜리 어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15%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끌바를 하지 않고 이곳까지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곳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이제 사이버 등록이 끝났습니다. 스탬프 인증을 하고서 다음 구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금강 자전거 길에는 이렇게 스탬프를 최신형으로 바꿔놔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자, 백제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잘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멋집니다. 자, 백제보 인증센터에서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기온이 이곳에는 3시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기온이 약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낮 시간대에는 맞은 햇살을 안고 오기 때문에 무척 더위를 느꼈지만 이제 약간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온입니다. 다음 구간은 익산 성당포구입니다. 성당포구까지는 이곳에서 약 39km 정도입니다. 약간 지루한 구간인데 거기 익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갈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쪽 방향 해를 따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백제보 인증센터를 지나 가지고 보이는 백제보의 풍경입니다. 백제보는 배수관문 위쪽으로다가 조형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로 다 자전거길이 길게 쫙 나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길은 백제대교입니다. 좌측으로는 자동차 싱싱 다니고 있지만 오른쪽에는 이렇게 구다리가 널찍하게 장식을 해놔가지고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놔서 아주 편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부여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자전거길 따라가지고 화천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좌우로다가 빼곡하게 억새 군락지입니다. 요즘 억새가 한창 만개가 되어가지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백마강 억새 군락지. 혹시 길게 펼쳐져 있는 자전거길을 따라가지고 가면서 우측으로 바라보니까 이 초원지대에 목초가 모두 생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상태, 색다른 풍경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자전거길을 가다가 이게 빨간색 도로를 보면은 무섭습니다. 경사도가 무시무시합니다. 공포의 경사도, 빨간색 도로입니다. 자, 경사도 얼마일까요? 16%, 17%. 짧으니까 통과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제방길을 따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유유히 금강이 흐르고 좌측에는 농촌 들녘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제방길. 이곳 사람들은 지붕 있는 쉼터도 없나 봅니다. 호텔을 찾으니까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가 돼가지고 해가 이제 서산마루에 걸리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노숙을 해야 되나요? 호텔을 찾아야 되나요? 갈등 생깁니다. 자, 자전거길 도장 깨기 19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이동거리 102km 이동을 했습니다. 부여에서부터 계속 오면서 쉼터를 찾았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전거길을 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제방을 따라서 이어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지금 부여지역, 경계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여군 석성면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는 더 강경이라고 합니다. 요 경계지역에서 또 요 마을 쉼터가 하나 또 있어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편안하게 유숙을 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니까 또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 정도면은 5성급 호텔은 안 되지만 4성급 호텔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하룻밤 또 편안하게 유숙을 하겠습니다. 자,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